나를 대신해 주는 식상을 유도하려면, 그죠? 무식상들은. 상대방을 어떻게 해줘야 돼? 응? 그 상관을, 특히나, 무식상은 상관을 잘 유도를 해야 돼. 상관 꼬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지. 상관은 잘한다, 잘한다 하면, 아! 하면서 어는 게 상관이거든. 그러니까, 무식상들은 상관을 잘 꼬셔라. 식신도 괜찮지만, 아주 속전속결 좋아한다고 했잖아. 상관이 속전속결이야. 거기에 감정까지 막 들어가면서 막 하는 거니까, 어? 아니, 어떻게 이걸 해낼 수 있어? 이러면 돌아버린다. 그냥 상관, 그냥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온다니까. 아니, 그러고 상관이 뿌듯해 온다니까. 뭔가 사람 하나 살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그게, 그 무식상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 이러면서 내가 덕분에 살았다. 뭐 이런, 그러면 그냥, 다음에도 또 이런 일 있으면 부탁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오. 여러분. 근데 웃긴 게, 이 무식상이면서. 인성이 있으면 받아먹잖아. 그런 도움을 받잖아요. 도움을 받는데, 이게 인성도 편인이고, 그죠? 정인이 있잖아. 이것도 웃겨. 편인인 경우에 무식상이면 더 심각한 사람이죠.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그럼 오만 생각 다할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 남한테는 어떻게? 잘 못하지. 편인이니까. 에이, 안 들어줄 것 같기도 하고. 에이, 그럼 차라리 나가. 헌 다음에 낑낑대면서 막 하는 게 이제 상관 눈에 딱 걸려서 불쌍하게 보이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그게 솔선수범인 거예요. 무식상이. 자기 딴에는 솔선수범 온다고 한다니까. 아우, 남한테 이게 시키지도 못하겠다. 편인평관 얼마나 칼이야. 이건 남 시켜봐야 이거 제대로 못할 것 같다 하면 내가 해본단 말이야. 낑낑대면서. 그런 걸 이제 상관이 보면 좀 어설프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특한 거지. 그런 거야. 허지도 안 하고, 와, 해주세요 하면 안 한다니까, 상관. 저 뭐야, 저거. 이런다니까. 아니, 뭐, 외모라도 좀 좋아야 상관이 하는 거지. 아, 그런 게 있다니까. 근데 이런 패턴은 그 상관이 어떤 그 아예 안 해줄 것 같았는데 도와줌을 받잖아요. 그러면 정말 고마워요 한다니까. 말이라도 정말 상관을 기분 좋게 해. 근데 이 인간은 검사한다니까 도와주는 것도. 정의는 당연한 거잖아. 편의는 못 받을 걸 받으니까 고맙다고 하는 건데, 정의는 받을 걸 받은 거잖아. 그죠? 받을 걸 받은 거야. 받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받을 걸 받은 게 아니라, 좀 뭔가 모자라는 걸 받잖아요. 그럼 받아놓고 불평하는 거야. 아니, 이거 사오지 말고 요걸 사와야지. 하는 거구나. 예? 상관이, 야, 이거 진짜 좋은 거다. 이거 먹어봐라. 만약에 음식을 만약에 사다가 줬어. 에이, 내 입맛이 안, 아, 왜 이런 걸 사와. 이래 버린다고, 이 정인들은. 근데도, 이런 거예요. 이 상관이. 여기를 도와주는 거는, 에? 이 상관은 만약에 10명이다라고 치면, 예? 여기는 100명이야. 그럼 편인이 10명 오면, 아, 이거 한 명은 그저 한 명. 자, 여기 10명. 이랬단 말이야. 그럼 어쩌다 한 명이 도와준 거야. 고맙죠. 여기는 지금 10명이 대기하고 있어.
그런 거라니까. 혼잡도 그래. 많이 따져. 따지기도 하고, 어떻게, 고맙다는 소리도 하고, 인성이 많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러면 식상이 없는 상태에서 인성이 많다는 뜻이잖아. 그러면은, 어떤 식상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냥 하나 있는 사람보다 더 고민하겠죠. 그러니까 더 다급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더 다급하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는 멘붕이 좀 올 수도 있잖아. 그럼 그럴 때 왔으면 굉장히 고마워하잖아. 고마워하는데 고마워하는 것도 있고 아 이거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동시에 있어 그게. 그게 이제 말이 식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상대방에 맞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신을 바짝 눈치를 살인소통을 할 때는 잘 얘기하는데 그 살인소통이 무너지잖아. 그럼 그냥 뱉어버려.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멘붕이 탁 오게 만들어버린다니까. 이 무식상들이 화가 날 때는. 무식상이 화가 났다는 거는 이미 관인소통을 포기했다는 뜻이거든. 에? 그러면 그냥 말 나온다고. 에? 근데 이 그냥 말 나오는 거는 순식간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이게, 근데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얼굴엔 표시가 안 나. 상대방이 예측을 못 하는 거야. 제가 지금 화났는지 안 왔는지를 몰라요. 에? 이제 딴에는 여기서 이제 과열된 거야. 여기까지 온 거야. 그 상태에서 딱 터지잖아. 남자인 경우는 어떤 거냐면 저기서 나를 잔소리하잖아. 아이 그만해 이러잖아요. 네. 근데 더 잔소리해. 아 그만하라니까. 잔소리해. 또 잔소리하잖아. 이제 18소리가 나오잖아. 에? 18이 딱 나오는 순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 작살나는 거야. 그냥 이런 하면서 이제 나가는 거야. 그게 무식상의 그 속전속결식 대화 방법이야. 그게 거기에 양인까지 있으면 더욱이겠죠. 그런 거야. 이런 게 첨가하는 거야. 이 십성이 있으면 양인이 있는 무식상이, 장생이 있는 무식상은 또 어떻고. 그죠? 장생이 있는 무식상은 어떻게 돼? 도와주세요. 잘할 거 아니야. 그 도움받으면 어린애처럼 좋아할 거 아니야. 상관이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 또. 그런 거. 그때그때 그 틀리는 게 있단 말이야. 예. 무식상의 개운법은 뭐냐면, 양보를, 무식상들이 양보를 잘하는 사람이요? 못하는 사람이요? 잘하는 것도 아니라, 양보를 잘하는 것도 없어요. 양보 안 해. 그렇지. 양보하는 척 하는 거지, 양보 안 해. 네. 왜냐하면, 다급하잖아, 내가.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봐. 내가 저 물품이 없으면 내가 못 살아가. 근데 식상 있는 사람들은, 어디 찾든 되잖아. 무식상은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양보를 해? 관인으로 해가지고 그 눈치를 볼 수는 있어. 근데 내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식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거 먼저 챙겨야 되는 거야. 좋다 나쁘다가 아니야. 내 거부터 있어야 되잖아. 나 안 그러면 굶어 죽는데? 그 아까 슈퍼마켓 같은 경우도 그게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럼 평상시에 무식상은 잘 받는 거야. 주는 게 아니라 수동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평상시 기회가 있으면 내한테 필요한 게 있잖아. 그럼 사양 안 한다니까.
다 받아와요. 이렇게. 그래야 그 받아져 있잖아. 내가 필요한 게 딱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안 도는 거야. 근데 내 형태에서 지금 그게 뭔가가 없잖아. 불안해지는 거야. 그리고 무지상의 특징이 무식상 무재성이다 하면 들고 다니는 게 별로 없어요. 간편하다고. 식신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막 바리바리 들고 다니잖아, 여자들. 간단해, 그냥.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 이 무식상이면서 또 무재성인 경우는 어떤 상상이 돼요? 무식상 무재성이다. 무식상 무재성은 아까 속전속결이니까 오히려 식상이 아주 강렬할 때가 있다니까? 눈에 보이면? 그러니까 한번 붙이면 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꽂히면 수돗물처럼 확 하니까 그냥 일반 식상보다 더 자른다니까. 다만, 그 재성적인 부분에서 이게 디테일러진 못해. 자, 빠르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음식을 하거나 뭘 할 때라도 어떻게 실수할 때가 있겠죠. 이게 속도가 빠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막 지나쳐 볼 때도 있겠죠. 배추를 수확한다고 치면 재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수확을 하는데 에? 식상이 없고 무재성이다. 어떤 거야, 그냥? 응? 기계로 그냥 확 그런 거잖아. 그러면 그 로스가 그 저 찌꺼기들이 더 많잖아. 재성들은 청소해 가면서 수확한다고. 근데 무재성 무식상은 그냥 청소가 없어 그냥 휙 간다고. 그럼 나머지 그 뒷자리가 어떻게 돼? 한 번도 손이 가지. 그런 패턴인 거지. 그래서 무식상들의 기본법은 이제 양보.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근데 그 양보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더 와. 요 하나를 내가 양보를 하잖아. 그러면 두 개가 온다고. 그게 답인데 좀처럼 그거 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거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얌체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가져가도 되는데 자기 거다 하면 악착같이 지켜. 무지상들은 자기 거다고 하면 절대 남, 자기가 애끼는 거는 남 잘 안 준다고. 이해돼요? 그건 나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내가 잘 쓰고 있는데 이게 없어지면 안 되잖아. 가서 사오기가 쉽지 않잖아. 식상이 없으니까. 식상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돼? 내가 쓰던 것도. 에이, 뭐, 다시 가서 사오면 되지. 이렇게 되잖아. 근데 한번 들어오면,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나간다고, 잘. 그런 부분을 보잖아. 그러면 욕심쟁이라고 한다고. 있습니다. 그게 토가 있거나 막 찡박아 놓는 거야. 자기는 그냥 당연히 여기는데. 근데 관인 소통이 된, 패턴은 어떻게 돼요? 사람 보는 데서 찡박지 않겠죠?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런 거. 그런 것들을 잘 보시라는 거지. 거기다가 막 토가 있으면 막 찡박을 놓는 거예요. 또 무식상의 특징 중에 뭐냐 하면 건강을 끔찍하게 챙겨. 그걸 이제 다른 패턴으로는 유비무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무식상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무식상의 특기는 뭐야? 큰 특기는 뭐예요? 그 내가 수동적이니까 상대방을 능동적으로 오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내 식상이 돼주는 거니까. 중계, 연결, 소개,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수동적이니까 내 주변에, 5분 대기조들이 늘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 뭔가 탁 필요, 이쪽으로 필요한 사람, 이렇게 딱, 이렇게 목록을 다 적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거 꼬실 때는 항상 칭찬을 해라. 고맙습니다라는 소리를 해라. 그죠? 마음에 안 들어도 좀, 그,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또. 그걸 못한다, 무식상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드는 거야. 에? 그게 고지식하다는 얘기야. 마음에 안 들면 안 든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양보.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활인이지, 활인. 그러니까 무식상은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를 주면 두 개가 온다. 하나를 주면 두 개가 오는 거야. 그게 어떤 이치냐면, 만약에 저기, 저 아프리카 난민 가가지고 무식상이. 자, 무식상은 뭔가 보여주고, 중개해주고, 소개해주고 하는 적성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부동산 기질도 되는 거야. 인성 가지고 오면이. 그 다음에 사람 뭐 연결해주고 이런 거. 그냥 무식상들은 살면서 반드시 그런 경험을 해요. 내가 하려고 안 해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 무식상들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잘 찾아봐 있어. 그렇게 했어. 그런 거니까, 마치 이런 거지. 내가 그, 아프리카 가가지고, 또, 무식상들이 또 측은지심이 있어. 그 측은지심이 어떤 거야? 자기가 무식상이니까. 답답한 사람 보면 어떻게 돼? 같이 답답해 할 거 아니야. 동병상련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인상 써가면, 아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올 거 아니야? 아우, 이거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손은 안 가. 그러나 아니면 손이 가도 굉장히 서툴게 해. 어떨 때는 뭐 이런 거겠지. 뭐, 이렇게 막, 막, 때국물 이빨이 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막 목욕시키면서 자기도 때국물 막 뒤집어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상관들이 본다라고 생각해봐요. 안 도와주겠어? 그러니까 그런 매력이 있다고, 무식상들은. 원래 무식상은 오너야. 간판이잖아. 관인소통 오게 되면. 오너적인 성향이 있는 거예요. 종업원적인 성향이 아니라니까. 식상은 자기 실력을, 이렇게 발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식상은 그런 거, 활인. 그 다음에 뭐냐면, 똑똑해야 돼. 이 똑똑하다는 게 현명해야 돼. 괜히, 이게 똑똑만 하면 있잖아. 어떤 거야? 대가리만 쓰는 거잖아. 현명해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맞잖아요. 관인이라는 공부를 해야지. 내가 식상이라는 능력이 없으니까. 관인이라는 공부를 하면 내가 스펙을 쌓으면, 막, 인맥이라든지 사람 많이 알아둬야. 에? 여기서 필요한 거를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하는. 그런 연결을 해주는 거. 그죠? 장사를 할 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너 마인드인 거야. 그러니까 그릇이 크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무식상은. 그러니까 사람을 얻을 확률이 식상이 있는 사람보다 높아요, 낮아요? 높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한다 하면 사람을 얻는 게 더 그 레벨이 큰 거란 말이야. 내가 기술로 뭔가를 성공하는 것보다. 오케이? 만약에 내가 음식을 잘 만들었어. 식상 생재로. 그러면 그 가게만 잘된 것일 뿐이지.
예? 이 식상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어떤 그 음식 아이템을 했다. 그러면 얘도 시키고. 또 얘도 시키고. 얘도 시키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야? 인간관계.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어떤 거야?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어떤 패턴이에요? 뭐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말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친밀해지는 패턴이 아니잖아. 어떤 거야? 가장 큰 건 어떤 거야? 응? 이거요, 이거. 신용, 믿음.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뭐, 겸손이지. 그죠? 죽는 소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잘라도, 아유, 아유, 아유.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이제 무식상이 막 잘 나가잖아. 지금 돈 많이 벌고 있어. 많이 벌고 있는데 누군가 아는 사람이 전화 오잖아. 요즘 잘 되면, 에이, 뭐, 그냥 먹고 사는 정도 해. 이런다니까? 무식상들이. 상관이면 어떻게 돼요? 1,000만 원 버는데 1억 번다고 한다니까. 네? 무식상은 1억 버는데 돈 1,000만 원 번다고 이런다니까. 본성이야, 그게. 항상 내가 부족해야 남들이 온다, 이거. 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거냐 하면 살면서 그런 처세가 생겨버리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네. 무식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 틀리겠죠. 그러니까, 양권인 경우는 그런 대인 관계라든지 사람 관계를 잘 유지를 하면 거기 이제 숟가락 얹히는 거야. 무식상은. 무식상이 이게 이제 장생이 있고 막 합살되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 정말 복 많다. 꼭 어디 가면 먹을 때 딱 낑겨. 근데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열외. 막 이런 것들이 많다니까. 무상들이 잘 못하는 거, 상관들이 많은 사람, 많은 그 단체에 내가 일을 한다. 어떻게 되게? 상관들은 그걸 알 거 아니야. 무상, 제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세 명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면 굳이 걔를 시킬까? 안 시킨다니까. 무식상들은 열외 이렇게 된다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나 해야 되는데 아이 그래도 제가 도울게요 하면서 통 저 물건을 널찌거나 이래. 그러면 상관이 짜증 나가지고 아 좀 가만히 좀 있어 이렇게 된다니까. 무식상들이 아유 도와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또 이제 저기서 이제 부채 더운 날에 이러면서 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고. 그럼 이거예요, 이거. 신용. 그 다음에 개. 한 가지를 팔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요. 그냥 한 가지만 하면 뭔가 이제 일가를 이룬다니까. 무식상들은 그래요. 거북이 인생이지, 거북이 인생. 아니, 무식상은 식신하고 상관을 가리면 안 되지. 맞잖아. 여기 상관 있고, 여기 식신이 있어. 아이, 식신보다는 상관이 더 좋아요. 하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 아니야? 예? 상관은, 너무 멋져요. 이러는 거고, 식신은, 고마워서 어쩌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요. 그게 무식상의 처세력이라니까, 여러분. 상관 쪽으로 많이 달려가지고, 두 사람이 동시에 있다면. 그렇지. 상관 쪽으로 가. 아, 그건 당연한 거지. 왜냐하면 급한 불을 끄는 성분이 상관이니까. 급한 불을 끄는 거고, 식신은 어떻게 해? 가가지고, 이제 급한 불보다도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이제 근본을 처리해 주는 사람이잖아. 그런 거지. 요 상태에서 무식상인데 뭐 인성이 없는 경우라든지 관성이 없는 경우라든지 재성이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 그냥 무식상에 관성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야? 응? 무대뿌라고? 아니 원래 무식상이 무대뿌야. 그건 관성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무대뿌야. 그러니까 그 이 형식이 없잖아. 무식이잖아. 무방식이야. 무방식. 이게 좋을 때는 어떤 거야? 이게 식이 없는 거니까 한 방에 가는 거잖아. 그건 좋은 건데, 한 방에 가다 보면 이게 그냥 가버리잖아. 과정 생략하고 가는 거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제 무대뽀가 되는 거야. 가끔 무대뽀 된다니까요. 행동이 좀 부드러운 게 아니라 거칠어지는 거지. 내가 얘기했잖아. 무식상들, 여자들. 응? 전혀 결혼 못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냥 한 며칠 만에 그냥 홀라당 한다니까. 속전속결이요, 그게.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가 만약에 관성이 없고 비겁이 양인 있고 막 그런데 궁합증제 됐잖아. 식상 없이. 그 어떤 사람이야? 덮치는 사람이라니까. 어쨌든 무식상은 사람을 잘 얻어야 돼.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잘 활용해야 돼. 그런 겁니다. 아니면 음권인 패턴은 그냥 한 사람만 파. 예? 똘똘한 인간 하나만 딱 파면 돼. 그래서 그냥 쫙 달라붙어 가지고 그냥 충성하면 돼. 그런 거라든지. 선인의 장생이 있는 식상분들은 눈물로 대화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당연하지. 눈물로 호소를. 애기니까. 바로 나와야지. 근데 그런 게 있어. 애기인데 편인이면서 장생인데 애기인데 편관이 있다. 그럼 편인 편관이잖아. 편인 편관은 남한테 이렇게 그런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하는 기질이 있거든. 편인 편관은. 근데 장생이니까 어떤 거야? 장생은 그냥 나도 모르게 보여지는 거잖아. 애기가 뭐 남들 뭐 의식하나? 그러면 이런 거야. 편인 편관적인 십성적인 생각을 할 때는 안 그래. 그러니까 장생이니까 어떤 거냐면 막 힘들지 않을 때는 이렇게 예의를 지킨다고. 근데 갑자기 힘든 게 와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팍 도와주세요. 그렇지. 그런 게 있지. 그리고 전화를 두 번 울리고 이렇게 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다 확인을. 전화를 두 번 울리고 끊는다? 상대가 좀 하게끔. 아, 그럴 수도 있지. 그거 유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식상은 상대방의 식상을 어떻게 하면 잘 유도를 할까를 생각을 하라니까. 교육을 하는 것도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만든다고. 그러면 이 배우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식으로 가르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지금 상관이 있잖아.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호기심이 있거나 필요한 것이 뭐지 생각해가지고 요걸 써놓는 거야. 그러면 그걸 물어봐. 물어보거나,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거야. 그러면서 전화를 해야 될 상황인데 문자를 해요. 언니, 전화 좀 주실래요? 그렇지. 본인이 안 하고. 그렇지. 그래서 하겠어? 그렇지. 좀 싸가지 없는 거지, 그거니. 전화 주세요, 한다거나. 네. 자기가 먼저 전화 걸질 안 해. 안 해. 가끔. 그 다음에 먼저 생기면 짧아. 내용이.
보니까 손지창이 와이프 오연수가 딱 그런 스타일이던데, 보니까. 에? 무식상 패턴이요, 내가 보기에. 재성이 많더라고요, 식상은. 이제 누가? 모르는데, 오연수가? 제가 동상이몽에 나와가지고 저 신이랑 궁금해서 좀 파봤거든요. 그냥 식상이 없는 스타일 같아, 내가 보기에. 근데 재성이 많으니까 다 재성으로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다, 그렇지. 최신관이 됐거나 그렇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를 활용한다고 여기서 채워지는 거는 그러니까 제일 본질은 뭐냐면 이게 나잖아. 나라는 건 비겁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 붙여서 이제 식상 있는 비겁을 예? 들고 와서 요렇게 탁 붙여놓는 거야. 그죠? 항상 대기. 예? 1순위, 2순위,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아, 왜냐하면 이게 급할 때는 식상이 있는 사람은 후다닥 하잖아. 근데 그게 없으니까 항상 한 템포 늦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불안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유비무환 하는 거야. 편인들은. 정인들은 또 안 그래요. 그때 그냥 거시기 해버리지. 와, 어떨 때 많이 뻔뻔하다. 정인들. 무식상이면. 그거 나 줘. 이런다니까. 내가 필요 오면. 여러분들, 식상이 유기해가지고 이쁜 거 하고, 식상이 없어가지고 이쁜 거 하고 어떻게 틀릴까? 그러니까 식상이 유기한다는 건 내가 남한테 어필해서 이쁜 거잖아. 근데 상대방의 상관들을 끌어당기는 게 무식상이잖아. 그럼 무식상은 이뻐요. 매력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남자들도 잘생겼어. 무식상들이. 그래가지고 식상을 유도한 거잖아. 여자의 상관을 유도하잖아. 보면 아우 남자가 왠지 이게 뭔가 들어있는 것 같고 있잖아. 듬직해 보이고 뭔가 이제 이게 차분해 보이고 싸가지가 아주 상관은 싸가지 없는 거 싫어하거든. 야, 애가 그냥 다 그런 거야. 그거에 반해 가지고 이제 사귀었다 들어가 보면 재미 더럽게 없는 거예요. 그럽니다. 무식상들은 초반에 연애할 때 속전속결로 끝내버려. 그러니까 초반에 좋아서 할 때는 굉장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근데 시간 지나잖아. 재미없어. 무식 그래. 그런, 물론 이제 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강의하는 거는 십성적인 성향인 거란 말이야. 대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해를 잘 못한 거나 그 다음에 조금 뭐 뭔가 조금 나는 안 그런데 하는 거는 오행적으로 뭔가 하자가 있는 거야. 이 심리라는 게 무슨 그냥 뭐 오형은 어떻고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양자역학이거든요. 그게 재미없다는 뜻은 어떤 거냐면, 요렇게도 볼 수 있어. 내가 한 사람한테 이렇게 식상적인 행위를 받는 거하고,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의 식상적인 행위를 받는 게 더 유리하잖아. 그렇잖아요. 무식상인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연예인 같은 거야. 만인의 그래야 이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니야? 근데 자기는 그걸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자기는 일편단심이야. 그지? 그러니까 한 사람을
가지고 간다면 불만이 많을 수 있어. 그거를 아까 어떻게 하라고? 공부를 많이 하라. 지혜를 쌓아라. 이런 거지. 그러니까 불만은 없을 수가 없다. 맞잖아. 한 사람만 본다고 해도 그게 영원히 그 한 사람이 나의 그 무식상적인 그 다수를 이렇게 하는 그런 버라이어티한 부분을 다 채워주진 못한다.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다수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냥 했던 거를 계속 하느냐, 그 논리를 내가 얘기했잖아. 직업적인 부분에서. 에? 다수를 선택해서 좋아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 한눈을 파는 게 좋아진다. 이런 거야. 무식상.